안녕하세요. OSC 코리아의 장수영입니다. 먼저 공개되었던 1편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OpenMS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2편에서는 MS의 아우터 아키텍처 솔루션 구성과 OpenMS의 구축 사례 등좀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픈 MSA에서 제공하는 아우터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OSC 오퍼링들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고요. 그 이외에 서드 파티에서 제공을 하는 이너 아키텍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나 프라임 인테그레이터 또는 OSC 코리아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저희 MSA의 아우터 아키텍처 쪽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MSA의 어떤 스탠다드 오퍼링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애드온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퍼링 쪽은 전부 오픈소스로 구성이 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레이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쪽, CI/CD, 옵서버빌리티, 스토리지, 퍼시스턴트 영역, 그 다음에 API 모듈이나 아이덴티티 모듈에 이르기까지 모두 검증된 오픈소스 툴들을 또 소프트웨어들을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쪽 애드온은 기본적인 오퍼링 이외에 그렘린이라든지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위한 그렘린 또는 보안이나 옵서버빌리티를 위한 타이게라, 데브세브옵스를 위한 소나타입 또는 쿠버네티스의 어떤 비용 관리를 위한 피놉스 솔루션인 쿠버코스트 등 다양한 상용 서비스도 접목을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오픈 MSA를 활용한 구축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커머스사에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리테일 유통기업이었고요. 이들의 페인 포인트는 파편화된 멤버십 시스템 때문에 이를 통합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유연한 어떤 전환이 필요했고요. 빠른 혁신을 위한 MSA 도입도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SA 전환을 위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기존 시스템은 통합을 했고, MSA를 아키텍처 도입을 통해서 결국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었고, 개인화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사입니다. 전기선 서비스의 선사로서 운항 스케줄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던 페인 포인트는 대고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했고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클라우드의 환경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했고, 빠른 혁신을 위한 MSA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역시 통합되었고요. 현대화된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서 훨씬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사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고요. 자동차 제조회사고, 이들은 생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구조진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MSA의 어떤 부합성 진단이 필요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고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요소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글로벌 회사이다 보니 글로벌에 이걸 어떻게 전개할 건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컨설팅부터 받으셨고요. MSA 부합도를 진단했고, 차세대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개선 및 고도화 요소를 도출을 해서, 지금, 실제 구축 단계의 프로젝트들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케팅 회사입니다. 마케팅 회사에서도 MSA 도입을 통해서 어떤 계속되고 있는 컨벤션, 전시, 이벤트 또는 엑스포 등 이런 복합 프로젝트의 기획 및 운영을 좀 고도화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과 언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고유의 기능을 활용하고 서비스 출시가 지속되도록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의 아키텍처로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조회사입니다. 저희가
ESL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또 물류, 유통 등 관련 분야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을 필요로 했는데요. 이들이 갖고 있던 페인 포인트는 유연한 테스트 환경이 필요하고 현대화된 개발 환경 및 운영 환경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성능 및 품질 정량화도 필요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설계된 MS의 환경을 보완하고 현대화된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를 통해서 품질 향상과 안정된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OSC 코리아의 오픈 MS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간추려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이해가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OSC 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OSC 코리아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OSC 코리아의 장수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